근데 이상하게 엄마 사주를 보면은요, 너무 뻔한 얘기만 나와요. 외롭다, 고독하다. 특히나 이 이시부리의 신줄이 있어서 우리 김씨 엄마 또한 내 신줄이 유공한 집안이다.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남편이 있어도 정말 남편이에요. 새끼가 있어도 그냥 정말 이내 성씨가 아닌 이 남편네 성씨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식구들이에요. 흔히 말해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야 되고 새끼가 있어도 외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 김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사주세요. 흔히 말해 내가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어떻게 보면 나의 재간 재능으로 나를 빛나게 해야 되는 사람, 항시 지금 연배가 적은 연배는 아니시거든요. 근데에도 내가 내 손끝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내 명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보험 일해요. 근데 잘 되세요? 너무 안 되죠. 왜냐하면 올한해 56세 때라 그래요. 작년부터 해서 뭔가 스멀스멀 운때가 기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57세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조금 뭐하긴 하지만 정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형국.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정말 내 눈앞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눈앞에 내 통장에 돈이 있었다 치면은 과거형이야. 다 빠져나가고 메말라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어머니가 57세면 왜 보통 성주운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의 성주는 흔히 말해 안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옛날 어른들한테. 근데 어머니가 뭘좀 하셨어요? 이런 데 다니시면서. 뭘 했을까요? 뭐 기도를 붙였든 아니면 뭐 부적을 내렸든. 부적은 아닌 것 같고, 2019년도? 그때 뭐 기도 올린 거는 그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운발이 복발이 기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스물스물 더 막혀가요. 왜냐하면 어머니네 집안은 기도로 풀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네 집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예요, 구슬했을 때. 흔히 말해 조상들이 달려들 수도 있는 집이지만 정말 한번 거하게 풀어놓고 나면은 내 새끼 잘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게이 집안의 특식이라고, 특색이라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 김씨 엄마도 형제자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예. 네. 형제자매가요? 많아야 돼요. 남동생이요, 동생. 근데 요즘 시대로 치면은 그 셋이라는 게 적당한 숫자지만 원래는 점지되는 게 다섯이나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일도 있었을 거고, 물론 풍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태어나지 못했던 형제이신의 복도 어머니가 가졌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씨 엄마도 원래대로라면은 네슬아의 자손이 지금 점지되는 건 셋인데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둘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점지되는 건 셋이지만 태어나 있는 건 둘이 태어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새끼들 또한 나한테 크게 뭔가가 없어요. 본인들 잘 살면 되죠. 근데 그게 또 다르지. 흔히 말해 내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 조금 안 싸주고 두남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별로 원하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끼가 있어도 어머니가 불편해. 그리고 또 하나 받지를 못해. 맞아요. 주면 근데 좋지. 근데 어머니가 내년 계면년 들어가면서는 운이 조금은 뻗치는 해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곧 있으면 동지잖아요. 이 동지 때 어머니 제발 동지 풀이라도 좀 어디를 가서든 하세요. 왜냐 어머니도 허허실실 거리기는 하셔. 근데 속은 되게 매섭거든. 아니 말이 그 속에 여우 있어요. 엄마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엄마 눈에 차는 무당이 있거든랑 제발 동지풀이 좀 하시고 왜?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올한해 무구운도 다 풀어내고 내년에 있을 새해운을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조치를 좀 취해놓고 나시면 김씨 엄마가 그래도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는 편해질 수 있는
형국이 되겠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혼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나는 엄마 옆에 사람이 있다고 나오죠, 말이? 아, 어떤 사람이? 뭐 남자친구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금은 거의 없는데. 과거에 있으셨어? 예, 예. 그렇죠. 근데 또 들어와요.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도 사람이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쪽으로요.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몇 년 동안 없었는데. 근데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운이 바닥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도 안 따라드는 거예요. 아. 누구라고 어머니 뭐 흔히 말해 진흙통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 아닌 거예요. 내 운이 편해야 내 옆자리도 편한 거고 내 옆자리가 편해야 사람이 따라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년주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의 기운 또한 같이 따라든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네 시댁이라 그래요. 네. 시댁에 상문이 들어요. 상문이요? 네. 시아버지 살아계세요? 94세. 그죠. 가실 때가 됐어. 시어머니 87세. 어. 좀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시댁에 상문의 바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시댁이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가 풀리네. 아... 되게 상극이에요. 어떻게 다 모시고 사냐. 아, 올해 4월 29일 합가를 했어요. 완전히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제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근데 내년쯤 들어가면서 상문의 바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풀리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상문을 조금 어머니가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몰라. 근데 모르겠어 어머니 미안해. 겉은 어머니가 같이 슬픈 척은 할 수 있겠어. 그건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속은 웃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나쁜 여자야 이럴 수도 있겠어. 근데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죠. 연배도 또 가실 연배가 되어 계셔서.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호상이야, 그것도 어머니. 그래서 가시는 그날까지는 저희 집에 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것만 봐도 착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따라든다고 하니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답답함이 언제쯤 해결이 될까? 내년 수정 가면서 내년 여름 지나가면서 오늘 충분히 해결되실 거예요.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일도 안 되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것이 뭔가 되게 난감했어요. 이 노릇을 어찌할꼬 정말 힘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흔히 하는 말로 밥은 먹고 사는데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것 같은 헛헛함. 예.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예,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좀 마음 편히.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왔어요. 그 시댁의 상문이 들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같이 풀려요. 감사합니다. 네. 쉽게 말해 어머니 제목을 짓자면 죽어야 사는 여자. 제가 죽어야 되는 아니요. 시댁이 가야 어머니가 더 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자체도 가물노을이 짙은데 시댁부리에서도 누르고 내 친정부리에서도 어머니 누르는 겨. 나는 솔직히 어머니가 여유만 좀 된다면 제발 굿좀 했으면 좋겠어요. 굿이요? 그게 여유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돈의 여유보다도 내가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뭔가 좀 채워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 꼭 좀 한 번은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래야 어머니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